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에서 챕터 4 Functions and Program Structure를 강의하겠습니다. Function은 자기 자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호출을 Recursion, 회귀 호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회귀 호출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정수 값을 캐릭터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죠. 투아라는 함수가 그겁니다. 즉, 인티저를 캐릭터 스트링으로 바꾸는 함수였었죠. 근데 이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각 자릿수에 해당되는 문자를 생성할 때그 순서가 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위 자릿수가 먼저 생성이 되고 나중에 상위 자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반대 순서로 출력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투아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낮은 자릿수부터 높은 자릿수로 각 해당 문자들을 생성시켜 놓고 그것을 어레이에다 저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순서를 역순으로 바꿨습니다. reverse라는 함수를 사용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나 본 예제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recursion, 즉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그런 방법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먼저 하위 자리의 자릿수가 먼저 결정되는데 그것을 찍기 전에 먼저 상위 자리의 자릿수를 처리하도록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print d라는 함수가 그것을 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if 구문에서는 부호를 처리합니다. 즉, 원래의 숫자가 0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0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먼저 찍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숫자는 항상 양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최하위 자리의 자릿수는 가장 쉽게 만들어집니다. 즉, 10으로 나는 나머지가 바로 그 최하위의 자릿수고 거기다가 0이라는 문자를 더해주면은 해당 자릿수의 문자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찍는 것이 아니라 상위 자리를 먼저 처리하죠. 즉, 지금 자기가 받은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상위 자리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print d에다가 넘겨줌으로써 상위 자리가 먼저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123을 예로 들어봅시다. 마이너스 123은 이 print d로 처음 들어왔을 때이첫 번째 if 문에 의해 가지고 12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이너스가 먼저 요 put 캐릭터에 의해서 찍히게 되죠. 다음에 123을 10으로 나눈 목이 10이라는 값이죠. 그 값을 다시 print d라는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가지고 출력하게 됩니다. 자, print d가 다시 호출되었으므로 이번에는 n이 12라는 값을 가지고 print d가 수행이 됩니다. n은 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if 문은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 put 캐릭터에 의해서 1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 2가 찍혀 나와야 되는데 2가 찍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10이라는 값을 10으로 나눈 값, 즉 1이라는 값을 print d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을 또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print d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n의 값은 이제 1이 되죠. 1이 되면은 첫 번째 if 문에서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요. 이때 1의 값을 10으로 나눈 값은 0이기 때문에 두 번째 if 문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put 캐릭터를 통해서 n은 지금 1입니다. 1 모듈러스 10 하면 그대로 1이죠. 그리고 0이라는 문자랑 더하면 1이라는 문자가 됩니다. 그것을 put 캐릭터 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100의 자리 1의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리턴하면은 아까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죠. 즉, 12 나누기 10의 몫인 1을 print d에다 넘겨준 바로 그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1의 자리가 2가 되겠죠. 2라는 값을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취하면은 2가 되죠. 12 모듈러스 10을 하면 2가 되죠. 그 값에다가 0이라는 문자를 더하면 2라는 문자가 되고, 그때서야 2라는 문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면 다시 이 위치도. 그래서 이 위치는 123을 10으로 나눈 12를 print d에다 보낸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오면은 n은 지금 123이고요. 그래서 1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3이죠. 그래서 3을 최종적으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123이 출력되는 것이죠. 자, 함수 똑같은 것이 이제 세번 불리는 과정을 이와 같이 하나의 그림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이것을 좀 분해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최초의 printed가 불렸을 때입니다. n은 123이 들어갔죠. 처음 if 문에 걸려서 마이너스가
출력이 된 다음에 n은 마이너스 n으로 돼서 123으로 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을 10으로 나눈 1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프린트 d를 부르게 되죠. 이때 프린트 d 할 때 넘겨주는 값이 123 나누기 10에서 10이라는 값이 넘어가게 되고요. 10이라는 값이 넘어가면 이 첫 번째 if 문에는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두 번째 if 문에서 12 나누기 10 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이 되죠. 그래서 다시 프린트 d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넘겨주는 숫자는 12 나누기 10 해서 1이라는 값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넘어가면 그건 아직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무 짓도 안 하고요. 두 번째 if 문에서 1 나누기 10 하면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도 거짓에서 그냥 넘어가서 이 put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put 캐릭터에서는 지금 n이 1이니까 1 나누기 10 하면 1의 값이 되고요. 거기다 0이라는 문자를 더하면은 1이라는 문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하면 여같이 1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리턴하면 어디로 가요? 다시 이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되돌아가 보면은 이제 n이 1이 아니라 12라는 값으로 되돌아와 있죠. 그래서 1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2가 됩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하고 0이라는 문자를 더하면 2라는 문자가 되고요. 그것을 출력하니까 2라는 글자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가서 보면 다시 프린트 d를 11을 아규먼트로 해서 부른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n은 123이니까요. 123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3이라는 값이 0이라는 문자하고 더해져서 3이라는 문자가 되고요. 그것이 출력이 되면 이와 같이 123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함수가 재기적으로 어떻게 불리는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재기 함수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같은 함수를 이렇게 세 개 복사해 놓고 또는 뭐 그 깊이가 더 깊어질 때는 더 많이 복사해 놓고 쫓아가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이 함수가 들어갈 때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오토매틱 베리어블은 새로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함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n이라는 값은 여기 새로 생성이 돼서 들어온 거고 복사돼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들어갔을 때 이 n은 또 새로 생성이 돼가지고 10이라는 값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n하고 여기 있는 요 n하고가 서로 다른 거죠. 여기 있는 n은 마이너스 123, 뭐 그러다 123이 됐지만 그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n은 1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프린트 d를 부르면 여기 있는 n이 또 생겨나는데 얘도 또 다른 n이죠. 그래서 얘는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다 실행하고 빠져나가면 다시 n이 보이는데 이 n은 여기 있는 n이 아니고 여기 있는 바로 이 n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다 처리하고 나서 빠져나와서 다시 되돌아와 보면은 역시 n이 더 이상 12가 아니라 이전의 값 12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마다 이제 n의 값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 n들이 각각 다 다른 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올 때 n이 생성이 되고 나갈 때 n이 소멸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 n이 생성이 되고 나갈 때 n이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n이 생성이 되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 또 하나 더 생성이 되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 하나 또 생성이 되고 빠져나갈 때 하나 소멸되고 빠져나갈 때 하나 소멸 되고 마지막 때 하나 소멸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것이죠. 다음은 리커션을 이용한 소팅 알고리즘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라는 것인데요. 1962년 홀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은 앞에서 세 가지를 배웠었죠.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그리고 쉘 소트였죠. 이때 세 개의 소팅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해봤습니다. 성능 면에서. 그래서 셀렉션 소트보다는 인서션 소트가 조금 더 빨랐고요. 사실 인서션 소트보다는 쉘 소트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사실 쉘 소트는 인서션 소트를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서션 소트가 자기보다 왼쪽이 더 클 때 그것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인데 그걸 한 칸 한 칸 들어가기보다도 여러 칸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쉘 소트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었습니다. 퀵 소트는 말 그대로 상당히 빠른 소팅 알고리즘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소팅 알고리즘보다 실제적인 면에서 가장 빠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것보다 빠른 알고리즘들이 있지만은 실 사용 면에서 퀵소트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파티션, 즉 한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들을 둘로 나눠주는 그런 작업들로서 이제 알고리즘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개의 엘리먼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작은 것, 그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작은 거는 왼쪽에, 크거나 같은 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눔으로써 알고리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파티션에 의해서 기존의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면 각 나눠진 그룹에서 다시 파티셔닝을 또 진행을 하죠. 그러면 또 그것이 이제 네 개 그룹으로 나눠지고 또 다시 리커시브하게 적용을 하면 여덟 개 그룹, 여섯 개 그룹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나눠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하위 단위, 즉 한 그룹의 개수가 두 개까지 되면 또는 한 개까지 될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소팅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소팅을 완료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파티션을 리커시브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하나가 될 때까지 반복 시행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버전은 여기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예제는 총 14개의 글자인데요. Sorting Example이라는 예제인데요. 이것을 사전순, 즉 알파벳 순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어떤 숫자 하나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숫자는 가장 중앙에 있는 숫자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를 더해서 그걸 둘로 나눈 숫자, 그럼 6으로 되죠. 소점 이하는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G로 처음에 선택이 되고요. 그 중앙에 있는 숫자를 제일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 방법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과 스와핑, 맞바꾸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은 G가, 여기 S가 와야 되는데 빠졌군요. S가 이쪽으로 오고 G가 이쪽으로 옴으로써 맞바꿈이 끝나죠. 다음은 이 선택된 글자 G보다 작은 것들을 이 나머지 부분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E이죠. 그래서 E를 찾아서 E하고 이 G 바로 옆에 있는 거 두 개를 이렇게 맞바꿉니다. 그럼 이와 같이 두 개가 맞바꾼 상태가 되죠. 이때 이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G보다 작은 거는 이 위치의 왼쪽에 있고 G보다 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G보다 작은 거를 연속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또 이렇게 쭉 찾아가다 보면은 이 A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 A가 G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아까 바꿨던 거 다음 자리에 있는 거랑 맞바꿉니다. 그래서 R이랑 A랑 두 개가 바뀌고요. 그래서 A는 이쪽에 오고 R이 이쪽에 오게 되죠. 이어서 또 뒤에 요 E가 G보다 작군요. 그래서 그거랑 요 T랑 바꿔야 되죠. 그 두 개를 맞바꾸면 E가 이쪽으로 오고 T가 이쪽으로 오죠. 자, 더 이상 이 D로는 G보다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작은 것들을 왼쪽에다가 모아놨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모아놓은 거 E죠. E랑 G랑 맞바꿔 넣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G를 기준점으로 해서 G보다 작은 게 모두 왼쪽에 와 있고 큰 게 전부 오른쪽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티션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 나누어진 두 개의 그룹에서 파티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제일 가운데 있는 값 E가 선택이 되고 그것을 제일 왼쪽에다가 넣었죠. 그리고 E보다 작은 거 A죠. A를 찾아다가 왼쪽에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E보다 더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바뀌는 A 위치하고 E 위치 두 개를 바꾸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러면 한쪽 파티션은 정렬이 완료되었죠. 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이제 오른쪽 파티션을 봅시다. 오른쪽 파티션의 중앙값은 X고요. 이 X를 제일 왼쪽에다 옮겨 놓습니다. 이거는 요 I하고 X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X보다 작은 거를 찾아보죠. 아, 불행히도 X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X는 제일 마지막 거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오른쪽 파티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되죠. 왼쪽 파티션만 남습니다. 단지 X가 중앙값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개수만 하나 줄어들었죠. 자, 다시 이 왼쪽 파티션을 또 둘로 나누죠. 그래서 가장 중앙에 있는 거 T를 기준으로 합니다. 잘못 얘기했군요. I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I를 제일 왼쪽에다 두고 그거는 요 T랑 서로 교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I보다 더 작은 거를 쭉 찾아봤더니 어때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때 I는 중간값이 되고요. 그래서 빠져나갔고요. 이제 오른쪽 파티션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중간값 T를 골라내고요. 그를 제일 왼쪽에다가 놓습니다. 이때 제일 왼쪽에 있었던 N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T보다 더 작은 것들을 쭉 찾아보면 모두 다 T보다 작죠.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바뀌면서 T의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L까지 모두 다 가게 되면은 끝나게 되고요. 이때 요 T하고 마지막으로 바뀐 N하고가
단어가 서로 바뀌게 되면은 이와 같이 T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왼쪽에 파티션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간값 N을 선택하고요. 첫 번째 거랑 교환을 했죠. 이 상태에서 N보다 작은 것들을 골랐더니 L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L이 이제 왼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S랑 교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M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M이 이제 왼쪽으로 오기 전에 여기는 O하고 교환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L하고 M이 지금 N보다 작은 것으로 찾아낸 거고요. 제일 마지막 거가 M입니다. 그래서 이 M하고 N하고 바꾸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 있는 파티션은 두 개를 서로 맞바꾸면서 위치가 확정이 됩니다. 이제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오른쪽 파티션만 완료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중간값 R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R을 왼쪽에다가 놓습니다. X하고 교환하면서 R보다 작은 거 O가 R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왼쪽에 두기 위해서 O하고 S가 둘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P 역시 R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P하고 S가 다시 교환이 됐죠. 제일 마지막에 바뀐 게 P니까 P하고 R하고가 둘이 바뀌게 되면은 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S가 오른쪽에 R보다 작은 P하고 O가 왼쪽에 이렇게 옵니다. 이제 파티션이 이제 하나 남았죠. 그래서 이 P하고 O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같은 알고리즘 적용하면은 이렇게 확정이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A부터 X까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스 코드랑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앞에 예제보다 조금 내용이 좀 바뀌고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Sort는 리턴 값이 없는 보이드 타입이고요. 인티저 어레이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주고 이 어레이에서 어떤 구간을 파티션 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하고 끝점을 인덱스로 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Automatic Variable 인덱스 i를 선언하고요. 스와핑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위치가 맞바뀐 그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last 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왑하는 함수를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데 그것의 선언을 먼저 해주고 있죠. 스왑이라는 함수는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if 문에서는 파티션을 더 이상 할 게 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즉 left가 right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가 하나 이하라는 얘기죠. 이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return 해버리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 값을 골라냅니다.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을 더해서 둘로 나누면 가운데 인덱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거하고 왼쪽 거, 즉 왼쪽 거를 맞바꾸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i를 골라내는 것이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때 이 i하고 이 첫 번째 거 s랑 교환하기 위해서 이 swap 함수를 부르게 되면 i는 왼쪽으로 오게 되고요. 제 왼쪽에 있던 s가 가운데로 맞바뀌게 되죠. 그리고 last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나중에 바뀌었던 위치를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 바뀐 게 이 i 위치니까 여기에 0의 위치에 자리 잡고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for loop에 들어갑니다. 이 for loop은 현재 여기 나머지 이 위치들 중에서 이 i보다 작은 것들을 골라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i의 다음 거니까 left plus 1이죠. 이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i를 증가시키면서 차례차례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vi가 left보다 더 작다, 즉 i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더 작다 하면은 스와핑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g입니다. 그래서 g를 이제 제일 왼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제일 왼쪽에 있던 게 o니까 두 개를 맞바꾸면은 g가 이쪽으로 오고 o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역시 고 d로 계속해서 또 뒤져갑니다. 쭉 가다가 만난 게 뭡니까? e죠. 그래서 e를 그 다음에 바꿔 되니까 요 R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맞바꾸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last가 요 가장 나중에 바뀐 것, 처음에는 I였다가 그 다음에 G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E를 가리키게 됐죠.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뒤져보니까 A를 찾았네요. A가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A하고 last를 하나 증가시킨 위치가 T의 위치에 있는 거죠. 요 T랑 두 개 맞바꾸게 됩니다. 맞바꾸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찾게 되죠. 그래서 I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계속 찾게 됩니다. 계속 찾다가 2를 찾았죠. 2를 찾았고요. 얘랑 여기 라스를 하나 증가시킨 값, 그게 바로 요 O 위치죠. 요거 두 개를 맞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보다 작은 것들을 last가 여기 가리키게 되는데 그거의 왼쪽에다 지금 다 집어넣었고요. 오른쪽에는 i보다 더 큰 엘리먼트들만 포함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긴 거가 이제 요 e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거랑 왼쪽 거랑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 i랑 e랑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즉 뭐냐면 i보다 작은 거는 전부 왼쪽에 가고요. i보다 큰 건 전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파티션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qsort를 이제 recursive
다양하게 재기적으로 또 부릅니다. 이때는 이 array 자체는 똑같이 넘겨주지만은 그 구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 왼쪽 구간의 왼콽은 left고요. 오른쪽은 last-1이 되죠. 지금 요 i의 위치가 last가 될 테니까 그거 -1까지 해서 요 a까지 구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left부터 last-1까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left 플러스 1부터 right까지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qsort를 각각 다시 부르게 되면 이쪽 sorting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또 재기적으로 큐소트가 또 불러지고 해서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소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업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쉘 소트에서 사용했던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쓰게 된 것이고요. 앞에서 봤던 소팅 알고리즘과 달리 이 알고리즘 파티셔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큐소트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부릅니다. 이때 부를 때 그 구간은 평균적으로 반씩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점점 줄여가는 형태로 그렇지만 이제 크기는 작아지고 개수는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작은 문제 둘로 나눠서 풀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문제의 개수는 많아지지만 각각 문제의 크기가 작아진다면은 전체적으로 수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덧셈의 의미가 아니라 연산의 횟수가 주어진 문제 크기에 제곱이나 그 이상의 오더로 비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를 작게 개수는 많아지더라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두 개가 나왔군요. 4-12는 E2R를 지금 printD 같은 형태로 해서 recursive 버전으로 바꿔라 하는 것이죠. Exercise 4-13은 우리가 E2R에서 사용했던 reverse function을 recursive한 함수 호출 형태로 바꿔봐라 하는 것이죠. 이 두 문제 역시 별도의 슬라이드로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각자 풀어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